교복 입었어. 너와 날 사랑 종지에 담아서 텅빈한 눈이 울리면 바람도 우리가 살 거야. 아팠던 날들이 지워질 수 있게 널 널과 아는 시간. 유한나가 되게 슬었어. 또 귀엽게 깨물어. 깨물어주고 싶어. 깨물어줘. 깨물어줘. 아, 나 어때? 잘 발랐어? 이상한가?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.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.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. 이는 누구랑 쓰고 싶어? 저요? 왜 웃어? 네, 알겠습니다. 네, 누가마다 알겠고요. 이 보나마나 신하인 비진 형이 지금. 네, 알겠고요. 네, 누가마다 알겠고요. 이방 쓰고 싶어요. 나도 진영형이랑요. 아니, 쟤 지금 뭐 하는 거죠? 왜 놀고 있나요? 왜 놀고 있나요? Why? 왜 연습을 하랬더니 왜 놀고 있나요? 아니에요. 저희 지금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힐링하고 있어요. 아, 밖에서 햇빛이랑 같이? 광합성! 광합성. 광합성. 광합성 영어로 뭐죠? 광합성? 유아인은 네. 언제 어디서나 예. 먹기! 변하니까요. 그럼요. 너는 그 숙소에서 화장실 한번 봐. 그래. 로봇보다 하고 꽁냥꽁냥. 로봇보다 하고 로봇보다 하고. 이대휘에게 배진영이란?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. 귀엽지. 나 그거 키우고 싶어. 오케이 오케이 키울게. 준아 밥 먹어. 준아 물 마셔. 나 관리 너무 좋아. 나 준이 형 너무 좋아. 쓰고 싶은 사람 너 이거 같이 쓰기 싫은 사람. 오 멋있어. 야 관리 쓰고 싶은 사람 지훈이 형이랑 같이 쓰고 싶어. 우리 합술 4개월 동안 같이 쓰는 적이 없어서. 관리가 저를 그렇게 덕질을 해줘요. 아 널. 휴 덕질. 어 깜짝이야. 다친다.
저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가 많이 긴장을 하고 낯도 가려서 많이 절었는데 그 다음화부터는 더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게 될까 너를 떠올리며 상상만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참 떨리는 게 이 생각만 하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널 처음 봤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널 따라 밖에 나갔었던 그날 밤에 내 마음에 불을 지핀 건